눈을 떠보니 콘크리트로 된 방에 갇힌 두 남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길을 걷다 정신을 잃은 것이었죠. 손잡이조차 없어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문. 방 안을 밝히는 알전구 하나, 그리고 방 전체를 관통하는 도랑 하나에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소용없죠. 패닉에 휩싸인 채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녁 6시. 누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곧 멀어지고 이윽고 들리는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에 남매는 두려워집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에 도랑이 들어옵니다. 어린 소년이 간신히 지나갈 만한 크기였죠. 누나의 말에 소년은 도랑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어가다 보니 똑같은 방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납치되어 있었죠. 다음 방에도, 그 다음 방에도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소년은 누나에게 돌아와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왼쪽으로 세 개의 방이 있었고 갇힌 지 각각 3일, 4일, 5일째였다고 말하죠. 오른쪽 방에도 역시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첫날인 그녀는 패닉에 빠져 있었죠. 다음 방으로 향한 소년.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소년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옆방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나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조금 이상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소년은 누나에게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죠. 누나는 소년이 전해 들은 것들을 조합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방은 총 7개로 이어져 있고 사람들은 하루씩 차이를 두고 방에 갇혔다는 것을요. 그리고 7번 방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갇힌 지 6일째가 되는 날 살해당합니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들을 거쳐갔다고 가정하면 도랑의 물은 첫 번째 방에서 7번째 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동안 1에서 5번 방의 사람들은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날은 7번 방 아주머니가 죽는 날이었고 다음 날이 되면 1번 방의 사람이 죽어 모두가 시체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과 누나는 이 가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음날 1번 방의 사람이 조각난 시체가 되어 도랑으로 떠내려오자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년의 물음에 한참 고민하던 누나가 말합니다. 과연 누나는 어떤 방법을 찾은 걸까요? 이들은 방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치이치의 소설 7번째 방이었습니다.